자, 이번에는 AVRT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AVRT는, 자, AVNRT랑 N이 다르죠. N은 노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우회로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추가적인 패스웨이가 이제, 아까는 패스트, 슬로우 두 가지가 있었죠. 이게 어디다? AV 노드 안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AV 노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회로가 바깥에 있는 거죠. AV 노드 바깥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올서드로밍이랑 안티드로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그 유명한 WPW입니다. 그래서 보통 PSVT 하면은 WPW인가라고 생각하는데, 아, 다른 겁니다. 같진 않아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WPW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밑에 설명 가볼게요. 자, 보시면 이게 바로 이제 안티드로밍이고, 이게 올서드로밍인데, 자, 보시면 여기 XSRA 패스웨이 AP라고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회로인데. 여기 보시면 사이너스 노드가 보이시죠? 자, 사이너스 노드에서 전기 신호가 내려오게 되면 요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겠죠. AV 노드를 통해서 벤트리클 쪽으로 가는 히스 플러그인의 섬유 쪽으로 가겠죠. 요게 정상적인데 자, 여기도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도 가겠죠. 자, 이게 바로 WPW가 이렇게 설명이 되죠. WPW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은 나중에 뭐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PIPA가 있으면 QRS가 이렇게 생기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자, WPW 같이 AP가 있는 경우에는, 자, 먼저 AV 노드를 통해서 온 것보다 빠르게 도착하면서 점점점 그 뒤에 도착한 애들이 섞이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PR 인터벌이 짧아지는 델타 웨이브가 생기는 거죠. 요런 식으로 WPW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게 올서 드로믹이라고 했죠. 자, 안티 드로믹은 AP 기준으로 봤을 때 심방에서 심실로 가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AP 방향에서만 봤을 때 심실에서 심방으로 가고 있죠. 요게 다른 점이죠. 자, 그래서 신호가 갑니다. 이렇게 이제 또 SA 노드에서 갑니다. 사이너스 노드에서 가는데 자, 일부가 이렇게만 가면 되는데 거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AP의 입장에서는 심실에서 심방으로 거꾸로 가는 자, 회기 전도로가 생기는 거고 보통 아까 우리가 요거 설명할 때 AVNRT에서는 심방 조기 박동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여기서는 요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요쪽에서 내려가던 신호 중에 일부가 이렇게 우회로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자, 물론 벤트리클 요쪽에서도 그 박동 능력은 있죠. 그래서 일부가 여기서 생긴 박동이 거꾸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개념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제 설명을 쭉 해봤죠. 자,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쵸? 이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을 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데, 역행 피파가 보이는데 여기 이게 피파인데 지금 QRS에서 역행된 피파가 보입니다. 자, 보통 벤트릭 요게 이제 심실이 그 액티베이션 된 거죠. QRS 파가. 자, 그게 먼저 나타나겠죠, 일단.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늦게 생기는 거죠, 이게. 그 말이고요.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PSVT랑 WP는 다르다. 자, 제가 이것도 다 델타파에 대해서도 앞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렇죠. AP가 이렇게 있는데. 그쵸, 다 설명해 드렸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PSVT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